자, 현 시각이 10시 31분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7 하락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소폭 조정입니다. 자, 지금 얘가 월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월이 바뀐 상태 속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대 강도를 체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밑으로 조정받아도 얘가 결자 해지, 즉 5일평선을 지지하는 조정이라면은 요건 또 밑으로 내려가다가 위로 반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증시부터 잠깐 볼게요. 오늘 보면 전체 3대 지수가 전부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조정이다 이런 얘기가 중론인데, 사실 그거보다는 워낙 많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세했다는 조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더 정확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P500하고 나사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특히 제롬 파일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실세 금리가 하락 안정화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나사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약간 지수가 이 금리 지수가 약간 좀 위로 올라가면서 나사도 선별적으로 좀 조정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그동안의 상세에 따른 이런 조정이고요. 다만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더 보면은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좀 낮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ISM 이 우리가 구매 관리 PMI 지수라고 그러죠. 이 PMI 지수도 전월에는 73.4였는데 이번엔 66.8로 하락하면서 또 시장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69.4보다도 약간 밑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번 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뭐 100만 명 이상 뭐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너무 좋아지면서, 야, 이렇게 되면 제롬 파일이기대로 이게 인플레가 일시적일까? 그 다음에 클라리아 부의장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테이프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지금 현재 나온 걸 보면은 역시 약간 경제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내려간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은 75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역시 다른 이유 때문에 조정받는 것보다는 단기 상세에 따른 조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은 정말 부럽기 짝이 없죠.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내려갔던 저점에서가 존재한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역시 밑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 얘는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요 구간, 이게 지금 현재 20도 내려가고 60도 내려가니까 얘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요번에 반등장이 두 가지를 체크할게요. 끝났느냐 안 끝나는 것은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얘가 내려갈 때 얘가 뜹니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마틴 구간 같은 거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얘가 지금 마틴 구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앞으로 세 번 정도의 반등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하락장이어도 세 번의 반등장이 따랐고요. 대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얘가 지금 현재 외바대수 믿기 때문에, 얘가 외바대수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얘가 버텼으니까 얘가 위에서는 조정받고 있죠. 특히 현재 지금 보면 요게 조정받고 있죠. 요럴 때 하나 꿀팁 하나 있습니다. 요때 어떤 꿀팁이 있냐면요, 선물지수 잠깐만 보시면 얘가 30분 단위로요, 얘가 지금 30분에 5가 꺾여 있잖아요. 이게 꺾여 있어도 이게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도 올라가야 돼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요건 선물지수 보는 게 편합니다.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번개 차트라고 합니다. 요 번개 녹색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60 하방일까 얘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역엔짜잖아요. 역엔짜를 하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럼 얘가 요번에 내려갈 때 5파동이기 때문에 요 밑에서 매수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갈 땐 도망가지 마세요. 엔비스 같은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눈으로 봤을 때 타이밍은 60 이렇게 쌍마다로 보여주면 그게 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얘가 내려갈 때 오파도 조금씩 올라가죠. 저점에서 매수가 있다. 결론,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절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현재 주가가 외바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얘가 조정을 주더라도 5일선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라면 얘는 하나의 눌목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조정다운 조정이 심했을 땐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35가 쌍무일 때 조정이 좀 깊습니다. 20이상 30분 봉에서 20쌍무 이해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세련된 매매 하려면 이렇게 분봉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N자, 이것도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죠. W자형 쌍바닥과 N자형 쌍바닥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시면 얘는 지금 현재 이게 내려와도 외봉이죠. 이게 외봉이면은 여기서 뜨던 여기서 뜨던 아니면 중간에 35가 전환하던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무게중심이 있는가 이제 요걸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월초 대비 어떤 종목이 월초 후에 양봉 영역권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요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이건 뭐 신규 상장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자, 이제 주변진 종목군 중에서 어떤 종목군이 좀 더 움직이느냐. 여기 보시면요. 한전산업 굉장히 강하죠. 오늘 원전 관련 좀 강합니다. 이거 어제 이렇게 특집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 요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요럴 걸 볼 때도 요 30분 단위 보시면 얘가 이렇게 30분 단위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라는 것은 요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요 이후에도 얘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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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30분 단위 주도주죠. 요거 내려오면 저점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아, 요거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일단 대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봐야 되겠죠. 워낙 팽팽하니까. 다만 이것은 전체 원전 같은 경우는 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선 주자마다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동안 주가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서전 기전, 그죠? 여기는 올라갈 때 직종 고점이든 조심하셔. 아, 네가 뭐야, 괜찮구나. 조금 무거운 종목에서는 두산 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자, 다음에 3할 알루미늄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그죠? 마이크로 디지털도 여기 5가 상방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떠세요? 역시 이런 것들도 밑에 특히 마틴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아, 일진 파워 이런 것들도 하단에서는 역시 자체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고, 우리 기술도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오늘 보성 파워텍도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오늘은 그 원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심에 있는 날이다. 그리고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아, 일단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것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위메이드도 꾸준하게 올라가죠. 35가 상반인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 이런 게 또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역시 KH바텍 대단하죠. 저희가 우리 조정 받을 때마다 쌓던 종목이었었습니다. 그죠? 하단에서 요거 요렇게 이런 게 이제 핑크 캔들인데 이렇게 반짝거리죠. 이렇게 핑크 캔들 여기 고점 돌파 요 다음에 조정 연거퍼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자, 아담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1년짜리 패밀리 회원을 모집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요새 뭐 아산항공이라든지 저희가 사턴 종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요거 어제 했던 거죠. 요거 어제 했던 겁니다. 1668-4368 요거 1년 회원 모집했는데요. 제가 패밀리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패밀리면 1년짜리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으냐면은 이거는 그 서비스가 그 가입 즉시 제공되면서 이건 중도해지가 안 되는 겁니다. 1년짜리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누적자가 1000명이 넘었고 요번에도 이미 앞서 얘기했죠. 110명을 이미 돌파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요번 것만. 여긴 장투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입매매 종목도 있고, 양쪽에 다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요 레코드 때문인지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가 넓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요 KH바텍이 오늘 아주 또 하나 빅히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염대 데일리로 또 공략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데일리로 공략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점 수배수가 형성되면서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카카오뱅크 요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있죠. 아, 네가 결국 내려와도 외부니까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분할해서 사면은 결국은 성공을 거둔다. 정말 이기는 거죠. 한 번에 우리 다 몰빵을 쳤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내려갈 때마다 어차피 얘가 여기 올 평소에 외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현재 주가 흐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20선 위로 올라타는 종목은
요거요. 약간 갈매기 패턴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시아나는 대동화 대단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요번엔 뭐 이 회원 요번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미 예로 본 좀 뽑았죠, 그죠? 쫙 뻗어나왔습니다. 그죠?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최고의 히트 종목으로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4,000, 25,000원에서는 약간 숭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수익을 좀 챙기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매매해서 버는 돈이 진짜 내 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월 최대가 가격 움직이는 종목을 눌러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배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내려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얘가 좀씩 올라가지고 있죠. 밑에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형성되면서 밑에서부터는 다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요건 소폭 반등이고 얘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하단에서는 마이너스를 위해서는 레버지를 여전히 밑에서는 줄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무엇이 강한가를 보시고요. 그 종목이 눌목을 줬을 때 배팅을 쏘는 전략을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위에서부터 조정받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 뭐 LNF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밑에서 요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조정이니까요. 이런 것도 괜찮죠. 그죠? 하단에서. 그 다음에 LG이노테. 요건 60선 근처에서는 조심하시고요. 아, 너가 뭐야. 얘가 밑에서 마트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잖아. V장으로. 요거 내려올 때 명단 확보하셨다가 배팅 전략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밑에서 또 꼼지락꼼지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이런 거요. 이런 거 인터플렉스 괜찮죠? 그죠? 저기 뭐 원익 QNC 이런 거 밑에서 요 마틴 구간 근처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요거 보면 요것도 보세요. 오늘 지금 다시 올라가죠. 요것도 이렇게 마이너스 때 얘가 이미 이렇게 상반의 모습을 주는 종목을 마이너스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다닥 파다닥 움직일 수 있는 스타일 종목군 중에서는 괜찮죠. 밑으로 마이너스 권대 있을 때는 매수 전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단 밑으로 조정을 줄 때 여전히 매수 플레이는 괜찮은 구간이 있다.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결제해지. 종합주가 지수가 얘가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다가 5일 평선을 지켜주는 범위에서 조정이면 요건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5일선 깨고 내갈 때 이걸 5바디라고 하거든요. 5바디요. 여기 보면 5일 차트 잠깐 보시면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도 얘가 이렇게 5바디가 주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다가도 보면, 내려가다가도 보면 5바디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5바디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5바디. 요게 아니면 여전히 눌림목을 여기서 매수가. 또 하나.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 어딘가 꺾어서 얘가 꺾어지 못했냐 할 때는 요거는 세 번 중에서 한 개가 지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오는데 이 두 번째 파동은 지금 이 파동보다 좀 더 긴 파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의 장세의 파동은 추세 흐름은 살아있고요. 다만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것은 순고리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들 구독 알람 안 해주셨으면요 계속 보시면서 중간에 맞춰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